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여파로 제주 지역에서도 축제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데요. 국내 최고 관광지인 제주에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안전 점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인 성산 일출봉. 해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고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리는 곳입니다. 특히 일출봉 정상에는 600제곱미터 면적의 나무 데크에 한꺼번에 인파가 몰려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1,300명으로 제한했던 일출봉 정상 입장객을 앞으로 더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진행이 돼서 인원을 제한한다든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여파로 제주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행사 80건이 취소되거나 축소 또는 연기됐습니다. 제주 올레 걷기 축제 등 11건은 취소됐고 수해기배 수영대회 등 23건은 연기, 제주 감귤 박람회 등 46건은 참석 인원과 일정을 축소했습니다. 네, 교통 통제 부분이라든가 안전상이라든가 안내요원에 대한 교육 등 저희가 사전에 그 행사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공연장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가 관리하는 공연장 3곳 가운데 안전을 담당하는 하우스 매니저 자격을 가진 인력이 배치된 곳은 제주 아트센터 한 곳뿐입니다. 서귀포 예술의 전당은 하우스 매니저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안전 업무를 맡았고 제주 문예회관은 공연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안전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경험대가 있는 분들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입구에 배치해서 공연장 안내하고 외부하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안전 조치하고요. 정부가 지역 축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축제와 행사, 공연장까지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4.3 당시 제주도민 200여 명이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 공항과 화북 등지에서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요. 사형선고와 집행기록만 남아있고 사형선고 사실조차 모르는 유족들도 적지 않아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연 기자입니다. 지난 1948년 당시 7살이던 강일수 할아버지는 끌려가는 아버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3개월이 지나서야 아버지 시신을 수습했지만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알지 못합니다. 또 화북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사형터를 찾아다니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6건 된가 7건 될 다녀서 찾은 것이 아들을 찾았죠. 4.3 당시 강 씨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제주도민은 384명. 1949년 2월 27일 화북에서 39명. 10월 2일 제주공항 해안에서 24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 나머지 97명은 감형돼 전국형무소에 수감됐습니다. 제주 4.3 도민연대가 사형된 희생자 유가족 등 32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5.9%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고 5.2%는 희생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의 남은 과제로는 무죄 판결과 배보상을 59%로 가장 많이 꼽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과 유해 발굴도 14.5%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그냥 희생된 건 사실만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처벌을 못한 자 할지라도 기록은 남겨둬야 됩니다.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 949명 가운데 4.3 특별법 보상뿐만 아니라 구금일수에 따라 형사보상과 국가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김찬연입니다.
유족들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자식들을 잃고도 수십 년 세월 동안 말 못할 아픔과 고통 속에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고 통안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직권 재심으로 국가 공권력이 위법하고 부당한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젠 정말 과거를 정말 여러분들께서 재심을 열어서 정말 그 명예를 회복시켜준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제 만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돌아가신 영혼도 정말 하늘을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후면 그 작은 할아버지 가족 제사가 저희 집에서 합니다. 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쵸. 그 작은 할아버지 가족에 작은 할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으셔가지고 억울한 영혼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방 이후 엄혹한 시대 상황에서 차마 사삼을 입에 담는 것이 불온하다고 여겨진 상황에서 마음속으로만 괴로워하다 누구 하나 할머니 응어리를 끝내 풀어주지 못하고 할머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국가의 잔인한 폭력은 한 사람 인생을 무참히 갈기갈기 찢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 옛날 할머니가 마당 돌담 옆에 앉아서 긴 담배 연기에 한숨을 들이키며 눈물 글썽이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에게 만약 아들이 살아 돌아온다면은 잘 돌봐달라고 신신 당부하였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오늘부터는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판 마치겠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6살 어린이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귀 연골을 다쳤는데요. 아이의 부모는 사고를 당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학교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6살 난 딸을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에 보낸 장모 씨. 지난 9월 평소처럼 딸을 등교시킨 뒤 1시간 만에 학교에서 보내온 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서 왼쪽 귀를 다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은 장 씨는 귀 연골이 변형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 씨가 더 답답해진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다치게 됐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고 싶어 학교 측에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커녕 교사조차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이게 교실인지 사실 복도인지 어디 식당인지 이런 장소적인 것도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고 학교 측은 사고 이틀 뒤 메일로 아이가 드라마 놀이공간에서 혼자 넘어져 낮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을 면담하고 사고 장소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장 씨의 요청에 학교 측은 한 달이 넘어서야 응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구체적인 경위나 이후 사고 처리에 대해 듣지 못했고 결국 지난달 26일 아이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일반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국제학교는 외국 교육기관으로 관련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안전법에 그 네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학교, 뭐 초중등교육법 학교, 평생교육법 학교, 그리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을 받는 뭐 다른 한국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게 국제학교여서 제주 MBC는 해당 학교 측에 사고 경위와 대응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 연락을 하고 방문했지만 학교 측은 가을 방학 기간 중이라며 개학 이후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 씨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어서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제주의 영리병원 설립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했던 중국 녹지그룹이 회사채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오는 13일 만기인 3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상환할 수 없게 됐고 또 다른 채권 8건은 만기 연장을 추진 중이라고 홍콩 증시에 공시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상하이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과 사업이 축소됐고 현금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 아덴힐 리조트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31억 원의 추징 절차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제주도는 리조트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매각되자 지구 지정을 해제했지만 사업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서귀포시 중문동의 산길에서 야생동물 포획 단원인 60대 남성이 멧돼지에 들이받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도 서귀포시 안덕면 돌오름 인근에서 탐방객 두 명이 멧돼지의 습격을 당해 경상을 입었고 한라산 윗세오름 인근에서도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기도 서쪽 83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여수선적의 33톤급 어선에서 베트남인 선원 한 명이 그물 작업을 하다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헬기와 함정 등을 동원해 실종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싸움을 말리던 40대 도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8월 31일 제주시 용담동의 한 공원에서 함께 여행 온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40대 도민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공연업체인 스카이워터쇼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업체 측은 이주 노동자가 다쳐 쉬도록 하고 병원 진료도 받게 했는데도 갑자기 이탈했다며 산업재해를 은폐한 적이 없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천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이 조천초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조천초 총동창회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마련한 기념식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동문 등이 참석해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고 기념조형물 제막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천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11월 1일 조천공립보통학교로 개교했으며 도내 다섯 번째로 100주년을 맞은 초등학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형 IB학교 네 곳을 신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IB학교는 성산초와 시흥초, 가마초와 한마음초 등 네 곳으로 오는 2027년 2월까지 4년 동안 운영됩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토산초와 표선초 등 다섯 개 초등학교와 성산중과 표선중, 표선고 등 중등 세 개 학교가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한 양돈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폐업 양돈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폐업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시설 폐기물과 가축 분뇨 처리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